자, 청룡이 C의 3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네. Happy birthday. Thank you, mom. Thank you, mom.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네. Thank you, mom. Okay.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선물을 주면서 하는 표현이겠죠? 네.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is의 뜻은 디스요? 이것?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가르칠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뜻은 뭐야? For. 홀이요? 을 위한. 무엇을 위한. 이런 뜻이니까 for you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겠어요? 너를 위한. For you 하면 너를 위한이 되겠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비동사라고요.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아, 세 가지가 아, 있대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오케이 이다란 뜻.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러고 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한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이건 너를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오케이 선물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하겠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Okay. Thank you. 감사하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이제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말하기 시험. 네. 금방 끝이 났네요.